헤어졌다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커플들이 꼭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매달리고, 그리고 다시 사귀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는데요. 헤어진 연인하고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8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재회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 제가 파악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왜 헤어졌어요? 예요. 왜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헤어질 때 상황, 싸웠느냐, 아니면 좋게 헤어지자고 했느냐,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느냐,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느냐의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악을 하는 게, 남자의 성격 유형과 여자의 성격 유형을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파악을 해서, 원인 파악, 상황 파악, 그리고 성격 파악, 심리적인 파악까지 하는데요. 이세 가지에 따라서 재회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90% 가까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객관적으로 받지 않고도, 헤어진 연인하고 재회할 수 있으려면, 이 8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별의 원인입니다. 이별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헤어지기 전에 서로 대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하거나 싸웠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에 이미 조곤조곤 혹은 싸움 등으로 자기의 불만과 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이미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 말겠지 그러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그 원인 파악이 안될 뿐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그리고 그 자주 얘기를 했었던 거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회하고 싶다면 사귀던 시기에 서로 자주 싸우던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말했던 불만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상대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별의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실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에 100만 번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맞추고 노력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방의 잘못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원인을 파악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충분히 매달렸다면 매달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충동적으로 싸우다가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 두 번째는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헤어지자고 할 때. 충동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면 재회의 가능성은 높아요. 이때 헤어지자는 말의 의미는 더 잘하라는 말의 의미고, 잡아달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때 잡으면요, 갑을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재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오래 고민하다가 헤어지자고 했다면 매달려도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자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고민하다가 차분하게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는 재회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면 충동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이라면 마음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헤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히 매달렸는데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재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빠르면 6개월 혹은 2년 후에는 다시 연락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헤어질 때 질척거리고 기억이 나빴다면 상대는 절대 후폭풍이 오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만났다가 헤어질 때또 같은 일을 반복할까봐 겁이 나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 깔끔하게 끝났다면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분히 얘기를 하고 충분히 매달렸다면 질척거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헤어진 후에 SNS 염탐 금지.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아닌데도 빌거나, 상대방의 SNS를 매일 염탐하거나, 상대방의 집 앞에 계속 기다리거나,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한다는 것, 이게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질질 짜는 감성적인 긴 장문의 편지 막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됩니다.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면요, 그냥 포기하는 게 좋아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있죠. 이렇게 할 말은 많겠지만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입을 닫는 게더 낫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회를 하겠다라고 매달릴 때 재회 조건을 걸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거 안 할게, 이거 할게라고 조건을 걸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갑을관계가 돼요. 연인 사이에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공평하게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헤어지게 되겠죠. 한 사람만 이해하고 맞춰주고 희생하게 되는 그런 관계는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갑을관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재회를 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의 약속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회
오해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요,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되고 조건을 지켜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결국은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외로워서 재회하고 싶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당장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주말에 심심하고 외로울까봐 재회를 하고 싶다면 빨리 포기하세요. 상대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재회하고 싶다고 잡으면요, 결국은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요,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길은 열립니다. 연인과 헤어진 이후에 다시 만나고 싶다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상대가 꿈쩍하지 않아서 그냥 포기를 하니까 반대로 상대가 매달리기도 해요. 내가 포기를 하고 다시 연락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이별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상대방이 후폭풍이 오는 거거든요. 상대가 마음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라면 빨리 정리하세요. 어차피 상대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다시 못 만납니다. 자, 일곱 번째예요.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지면 미련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재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 뭐 때문에 자주 다퉜는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원인을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헤어진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관계의 지속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정말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회를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고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툼이 계속 반복돼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생각의 정리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요. 공백 기간 동안에 좀 자기 자신을 가꿔보세요.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보면요, 서로 상대방에게 감정이 생기지 않고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막 콩닥콩닥하지 않기 때문에 권태기가 온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진심으로 정말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면 이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익숙함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소홀하게 대하죠. 그리고 나도 스스로에게 소홀하게 대해요. 스스로가 소홀하게 지냈다면 공백 기간에 자기 자신을 더 가꿔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새롭게 예뻐지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뻐지고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만났을 때는 소중한 걸 모르고 지겹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헤어져 봐야 알아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함께 있을 때는 모르다가 이 사람이 사라지면 정말로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헤어진 사람하고 다시 만나길 원해서 보시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 상대방을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연애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변해서 내가 잘 못해줘서 상대방이 실망해서 떠났다면 나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떠났다면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시행착오의 경험으로 우리는 이 만남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